보이는 라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와! 자, 오늘은 좀 특별한 사연이 두 개가 와 있어요. 하, 기쁘지요. 근데 그냥 일반 이런 편지가 아니고 편지는 편지인데 조금 특별한 편지예요. 어떤 편지일까요? 바로 영상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되게 정성스럽게 영상 편지를 보내줬어요. 자, 우리 누가 영상 편지를 보내줬는지 오늘 그 영상 편지의 사연 속으로 일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민영고 선생님, 최장선생님이 신선생님이에요. 잘 지내고 있죠? 여러분 너무 보고 싶네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의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드리는 모습들이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얼른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고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 코로나 조심하고 손 잘 씻고 나중에 저희 꼭 촬영하고 일동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모두 안녕. 잘 봤나요? 우리 윤현부 김수민 선생님하고 장민지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예쁜 영상 편지를 보내줬어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김수민 선생님, 장민지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친구들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선생님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일상을 카톡이나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영상편지로 보내주면 진짜 감동 100배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사연을 아주 정성껏 우리 유초소 라디오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부 순서 우리 뭐지요? 말씀 읽기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책을 자 우리 피고 집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같이 펴서 보면 조금 더 말씀에 집중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지금 집이 아니고 어디 가면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자, 귀를 쫑긋하고 전도사님이 들려주는 성경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8장 전도사님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내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며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며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어린이 성경책의 8장에 뭐가 나와 있나 봤더니요. 우리 친구들 여기 보이나요? 베드로 아저씨가 이렇게 그림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가 나온 것 같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으뜸가는 수제자였지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이름에 뜻이 뭔가 봤더니 반석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이제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렇게 칭해 주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이 8장 말씀에서 주되게 계속해서 나왔었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굳게 믿는 반석같이 굳게 믿는 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이제 또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막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고 내 감정에 따라서 보이는 거에 따라서 막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가 안 믿어졌다가 내 맘대로 했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했다가 막 이렇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있는 우리 유초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그러면은 남은 하루 힘차게 마무리하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유초소 라디오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